지난주에 얘는 아영에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세븐틴 부승관. 세븐틴 13명의 멤버 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이, 민규, 도겸, 버논, 디노, 승관을 대표해서 세븐틴의 부대표가 왔습니다. 엔딩 여죠. 부승관. 눈부셔. 지난주 음악방송 컴백 무대 달링 엔딩 때 노란색 꽃을 들고 엔딩 요정 등극 부승관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자, 지금도 그 꽃이랑 좀 다르죠, 느낌은? 네. 비슷한가요? 좋아하네요. 단어 하나로 웃기는.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지금 승관군 지금 고화질 4K 단독 원샷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카메라 보면서 저희가 드린 벚꽃 들고 엔딩 요정 인증샷 한번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큐. Baby. 아, 역시 좋아요. 아, 부끄럽다. 아, 세븐틴. 와, 진짜. 사실 세븐틴 완전체 무대에선 엔딩 요정 경쟁률이 13-1 아니에요? 맞죠. 어디요? 예, 카메라 리허설 하면서 알아요, 저희도. 아, 그땐 딱 알아요? 예, 오늘 나다. 아, 오늘 나다. 예, 근데 제가 달링 무대에서 며칠 전에 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꽃을 들고 나왔거든요. 꽃을 들고 나왔는데. 예. 그러면 원샷 그 딴에는 나만의 치트키가 있나요? 아, 저는 약간 은근히 또 그 무대에서 그런 끼를 부리는 거 잘 못해요. 좀 민망해하는 스타일이어서. 의외로.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끄러움을 가져가서 이제 귀여운. 그래서 따는 거네요. 네. 그럼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완전 심취를 하죠. 민규 같은 스타일, 그냥 잘생긴 애들은 그냥 자기가 심취를 해 그냥. 그냥 아예 유혹을 해버리는데. 근육 좀 보여주고 그러지 않나요, 또 이렇게? 그거는 타이틀 하실 때는 근육을 딱 보여주죠. 어. 달링 때는 그냥. 담백하게 네, 그래서 승관이가 따냈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세븐틴 정규 4집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 올 킬. 솔직히 이런 결과 예상했다 못했다? 하나 둘 셋. 못했다. 겸손. 네. 진짜로요? 확실히 좀 뭐랄까 퍼포먼스를 같이 봐야 또 핫은 또 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 반 설렘 반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네. 소속사에서 시켰어요? 가서 예상 못했다라고 하라고? 이제 형 이런 거 안 시키죠. 네. 그냥 툭툭 대본만 넘기고 너가 알아서 읽어. 네. 이제는 그냥 겸손하는 거죠. 어느덧 8년 차가 돼가지고. 네네. 우리 8년 차. 네. 우리 부승관군 이번 여러분 앨범 활동 라디오는 유일하게 철파에만 한다고 들었어요. Only one 철파임을 픽한 이유가 있다면요? 아, 오로지 김영철. 어. 나에게 최고의 개그맨. 나의 모토. 네. 8년차 스트레스 안 주고 제가 얘기할까요? 왜요? 너 형 라디오 나와야 되지 않겠어? 했더니 우리 무슨 강군이? 갈게요. 제가 매니저 형 통해서 잡을게.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약속했죠. 맞아요. 네. 2년 전에 또 형 라디오 나올게요 해서 네. 나 진짜 나야 좋지 해서 그게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네. 네. 우리 김유민님 문자 제가는 먼저 볼게요. 뿌! 너무 예뻐. 네, 아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보미님 문자나 볼래요? 네, 아침엔 다들 띵띵 붓는 거 국룰 아닌가요? 승관님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안 붓죠? 왜 빛나지? 잠깐만. 나도 사실 이거 붓기 때문에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아이스 이런 거. 그래서 아침에 좀 부어요. 맞아요, 붓기는 부어요. 저도. 승관 안 부은 거 같은데 오늘? 저요? 어제 안 잔 거 아니에요 혹시? 어제 안 먹었죠. 어제 밤에는 안 먹고. 예. 그리고 좀 걷고 그리고 오늘 또 샵을 또 갔다 왔고 또 이제 얼굴 가장자리에 쉐딩 좀 해주면 쉐딩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샵 필수. 아, 방송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쉐딩 아침 네. 나도 쉐딩 하고 와야 되겠구나. 네, 샵 필수예요. 형. 너무 편하게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철가루 분들이 지금 우리 철업디 편한 건 좋은데 지금 앞에 집 앞에 지금 나왔다고 이건 좀 경솔했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발표한 네. 정규 4집으로 다시 한 번 더 네. 자, 보여줬죠? 네. 마, 이게 바로 세븐틴이다. 아. 이번 앨범 명이 네. Face the Sun. 네. 이거 해석 가능합니까? 네. 이제 태양을 마주한다. 태양에게 가까이 간다. 약간 그리고 내가 태양이 되겠다라는 뭔가 이제 태양을 마주하면서 이게 또 페이스가 꼭 얼굴이란 뜻만 아니잖아요. 직면하다, 마주하다. 맞죠. 페이스도 뮤직감이 음악과 부딪히다. 정확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영어 해석시키면 막 긴장하고 그래요. 갑자기 손 확 떨렸어요. 페이스더선 누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저희 회사 분들께서 네. 본인이 아이디어 낸 건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그 정도 아이디어 내고 하는 8년 차는 아니에요?
앨범 명까지는 또 그 회사분들의 역할을 또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네. 아 토크 잘한다 진짜 우리.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 정규 4집 수록곡이 꽤 많아요. 네 맞아요. 모두 9곡인데 혹시 네 이거 어때요? 9곡 트랙 네. 리스트 순서대로 단숨에 외우기 가능합니까? 트랙 리스트 오케이 오케이 해볼까요? 네. 자 승관 4집 트랙 리스트 단숨에 출발합니다. 네. 달링 핫 마치 돈키호테 아 돈키호테 본적구나. 어 다시 시작. 돈키호테 마치 도미노 섀도우 노래해 If you leave me Ash.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쭉 해봐요. 네 시작. 시작. 달링 핫 돈키호테 애쉬 아 마치 와 도미노 섀도우 아유 난리 났다 난리 네. 났다. 아 옛날에도 이거 쭉쭉 나왔는데 아, 옛날 쭉쭉 나왔는데 8년 차라 변했어 변했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라고 이거 해가지고 아이돌 무한하게 하고 아 근데 멤버들은 이거 아예 모를 거예요. 네. 멤버 디스까지 멤버들은 아예 몰라요. 진짜로? 네. 멤버 이렇게 디스해도 돼요? 아니 제가 이런 건 제일 빠삭한 편이라서 제가 이 정도인데 멤버들은 아예 그냥 예능 잘한다고 이거 약간 경솔 발언 아닌가요? 멤버들 테스트 할 거예요? 나처럼 좀 하든가. 아 진짜 정말 우리 재구님 아 귀여워 네. 유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4집 수록곡 중에 이 곡은 꼭꼭꼭 들어라 두 곡만 추천해 준다면 아, 자 부승관의 픽 첫 번째 곡은 뭔가요? 섀도우라는 곡이 있어요. 오 굉장히 밤에 뭔가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살짝 좀 마이너한 감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노래도 있고 또 마지막은 또 핫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네. 타이틀곡 핫 네 이죠? 네 핫을 꼭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타이틀 핫을 먼저 들어줘야죠. 자 이번에 세븐틴 컴백 타이틀곡 핫핫 네. We drop it like it hot 핫핫 이게 어떤 곡인지 다섯 글자로 소개한다면 아 다섯 글자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아, 정말 핫 네. 아.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세븐틴 팬덤 캐럿들 반응이 핫한데 네. 혹시 영상 그 영상 봤어요? 핫티저 나왔을 때 K-POP 전문 벨기에 인기 너튜버가 올린 그 리액션 영상. 벨기에 너튜브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아 못 봤어요? 네. 오. 자 그렇다면 세븐틴의 신곡을 네네. 들은 해외 팬들의 흔한 리액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 I told you. No. I told crazy. you. I told you about Sungkwan. That was Sungkwan, right? That was and crazy. as Scoops. Go away. Wow. Wow. 계속 I told you. I told you 말했잖아. 말했잖아. 벨기에 인기 너튜버의 핫 티저 리액션 영상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오, 이게 확실히 그 감정이 딱 오네요. 완전 이게 그 티저 딱 처음 떴을 때. 오. 그 진짜 주체 못하는 그 마음. 어, 그쵸. 너무 느껴지네요. 와, 놀라가지고. 네, 벨기에에서 저희를 이렇게 봐주시다니. 지금 핫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매일매일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엊그제 화요일 오전 9시에 확인했을 때는 네. 3,030만 뷰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이틀 만에 3,060만 뷰. 아, 저 이틀 동안 30만 뷰밖에 잠깐만 초반엔 좀 오르다가 잠깐만 좀 그러면 승관군은 네. 솔직히 네. 핫 네. 뮤비 몇 번 돌려봤어요? 아 저요? 한 네다섯 번은 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거 나 좀 멋졌다 인정? 인정. 어? 어떤 장면? 이게 제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폭죽을 딱 이렇게 쥐어 건네받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뒤로 이렇게 걷는 게 있거든요. 그게 멤버들이 보면서 승관아 승관이 이런 면이? 아까 그러니까 너 누구야? 저도 보면서 쟤 누구야? 이거 처음 보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I told you. 네. I told you. I told you.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 네. 그러면 이따가 타이틀 핫 전곡 들어보기를 하고 네. 세븐틴 정규 4집 9곡 중에 이번에 꼭꼭꼭 들어라 부승관이 픽한 두 번째 곡은요? 섀도우도 좋은데 한 곡 또 소개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바로 성공개곡의 달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달링. Darling, 자 이게 영어 곡인데 메인 보컬 네. 승관군 네. 파트 짧게 한번 불러준다면요. 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If you won't be here, I won't call it. For me to you, I'm always diving. Darling you, baby. 야 이 노래 진짜 노래 녹음하면서 진짜 연습 몇 번 했어요? 몇 번 불러봤어요? 아 연습도 많이 했고 디렉 그 이제. 진짜 그렇죠. 영어 잘하는 친구가 해줬거든요. 오~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이렇게 영어곡도 발표했고 월드투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연은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가 6월 25일이랑 26일 양일간 저희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시작하고요. 음흠. 8월부터 미국, 캐나다의 12개 도시 투어를 와. 합니다. 그럼 영어 공부 좀 하고 있나요? Of course. Of course. 그러면 지금 of course 너티브 철판 채널로 해외 팬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야. 외국어로 지금 영어로 인사해 준다면요? Hi, Carousel of the World. Nice to meet you. I'm Seungwan. I'm here in 철파엠. 철파엠. Yeah. You know 철파 FM. Yeah. 너무 easy. I love you. I love so much. Yeah. Thank you so much. 영어 말고 혹시 또 다른 가능한 외국어 인사 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승관사! 僕たちの 뉴 앨범 Face the Sun 本当に 기대해 주세요. 오! これからも 활동도 頑張ります. 아이, 타이틀이 핫도 ですから. 하이, 핫도 ですね. 이마마 송가 다링구 ですね. 하이, 다링구 です. 오니 영철상. 니혼고와 조지 ですね. 조지 다토 오모이마스카라. 승관사!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만! 저도 맡아주세요. 잠깐만! 글로벌 아이돌답게 월드투어 때 해외 팬들한테 써먹기 딱 좋은 진짜 미국식 영어 표현. 지금 바로 퀴즈를 낼 거예요. 오. 이거 문제도 풀고 영어 네. 공부도 해볼까 하는데 네. 철파인 대표 코너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진명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문제 정답은 타일러가 직접 알려줄 거고 그 전에 네. 진짜 미국식 영어로 바꿀 표현은 승강군이 브이로그 하면서 팬들한테 직접 했던 멘트 한번 골라봤습니다. 들어볼까요? 오빠라고 불러. Listen and repeat each sentence. 오빠라고 불러. 자 일단 오빠라고 불러. 승강군 목소리 맞죠? 네. 진명 퀴즈 바로 나갑니다. 전 세계 세븐틴 팬들에게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리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빠라고 불러를 진짜 미국식 영어로 바꾼다면 철파인 공식 잉글리시 티처 타일러가 준비한 진짜 미국식 영어 표현. 승강군이 먼저 맞춰볼까요? 기회는 딱 한 번만 줄게요. 와. 오빠라고 불러. In English. Tell me 오빠. 너무 못해. 아~ 너무 못해. 아 어떡해. 아니야. 그래도 한번 기회를 드렸는데 네. 왜냐면 또 맞춤이 재미없으니까. 맞아요. 승관군이 도전한 이 영어 표현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이 있는데 네. 잠시 후 정답은 4부에서 타일러가 직접 알려줄 거예요. 네. 철가루들도 오빠라고 불러 진짜 미국식 영어 표현이 뭘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자 여기서 한번 마칠 텐데 우리 남소연님이 두 분 티키타카 너무 좋아요. 우리 아, 호흡 좋아요. 너무 잘 맞죠. 아 좋아요. 우리 두 분의 호흡 우리 두 분의 호흡 김예 톤으로 하나 둘 셋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세븐틴 부승한 음원 올킬 예상 못해 걱정 반 설렘 반 엑스포츠 뉴스 최희재 기자님이 또 이렇게 희재 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희재 기자님 기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희재 성시경 선배님 희재. 아. 그대 떠나가는 부승관도 부승관과 사부다 기대되시죠. Stay dream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FM good for you 데뷔 8년차의 패기 마 이게 바로 세븐틴이다 빠바바바바바 예. 지금 이 소리가 부젤라 효과음이잖아요. 네. 실제로 승관군 별명 중에 부부젤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부부젤라 네. 별명 부자 우리 승관군 본인이 제일 애정하는 별명은 뭐예요? 아 저요? 저 뿌랑둥이 뿌랑 사랑둥이라는데 이제 성 뿌따가지고 어. 뿌랑둥이 뿌랑둥이 네. 오 그거 그 하나? 네 그것도 좋고 붓분이 붓분이 네. 이건 이쁜이의 그 붓분이. 약간 붓분이. 지금 다들 문자가 우리 승관이 예쁘다 예쁘다 이게 맞네요 이쁜이. 아 그래요? 응. 고맙습니다. 아 제주도 얘기 나왔습니다. 네. 우리 뿌랑둥이 이혜연님이 네. 응 예쁘다 우리 뿌랑둥. 우리 뿌랑둥.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뿌랑둥과 함께 또 얘기 나눌 텐데 세븐틴 13명 멤버를 대표해서 와준 우리 뿌랑둥 부대표 네. 부승관군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정규 앨범 라디오 활동은 진짜 어디만? 철파임에서만! 네. 근데 여러분 듣기로도 우리 승관군이 철가루라고 하던데 네. 아침에 가끔 철파임을 듣나요? 네.
자, 호흡 말아. 그러니까 솔직하게가 아니면은 샵 갈 때 너무가 너무 들어요. 어, 그러니까. 네, 저 SBS 고릴라 어플도 있고요. 어, 그럼요. 네, 가끔 가끔 진짜 우리 영철이 형 아침에 하는 거 듣고. 아니 매일 철판 네. 2부 철없음 시작할 때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맞아요. 이렇게 코드막이 나가는데.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오늘 승강군이 철파임 네. DJ다라고 생각하고 네. 철합성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명 철가루 인증타임. 음악이 나가면 승강군이 DJ 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음악 주세요. 오케이, 세븐틴과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세븐틴 노래 좀 아는 철가루들 아주 나이스들 아주 나이스로 외쳐볼까요? 자, 이제 해야 돼. 네. 시작.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자, 세븐틴 제 최애곡은 핫 다시 아주 나이스. 세븐틴 제 불량 최대곡은 독이에요. 독 아주 나이스. 네, 세븐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사집 핫 아주 나이스. 인기가 1등해야 돼요. 자, 우리 부승간에 뭐 하나 물어볼게. 어? 우리 최나연님이 아 요요요요요 오빠라고 불러 진짜 저거 아 이거 뭐 아직 뭐야? 아닌가 내가 급하겠나? 네. 자 우리 부승관 아주 나이스. 사실 네. 승관군이 보컬, 댄스, 예능, 토크 다 되잖아요. 아, 네. 진짜 DJ까지도 잘할 것 같은데 DJ를 만약에 해본다면은 원하는 시간대가 있나요? 저 완전 저 원래 DJ 뿌예요 지금 완전. 네, 원하는 시간대 이 시간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 시간대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짝 후회했거든요. 네. 아 너무 피곤하다 했는데 이게 바른 생활을 하기 딱 좋네요. 월화수목금 매일 생방 해야 되는데 에브리데이. 그거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몇 개 녹음 안 되는 거예요? 아, 녹음 안 돼요. 아, 녹음 안 돼. 생방으로. 뉴스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라스 먹고. 이 좋아요. 다른 시간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밤 시간대 어때요? 밤 시간대는 또 날라다니죠. 네. 네. 8시, 10시 영스트리트. 아 지금 그 웬디님하고 웬디가 있는 하고 그 있어요. 시간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로. 네. 둘이 붙여야지. 아 우리 남상은님이 승관이 진짜 라디오 메인 DJ 됐으면 좋겠다. 너무 잘해. 아 감사합니다. 진짜 DJ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또 세븐틴 노래에 좀 아는 철가루들 아주 나이스 외쳐달라고 했잖아요. 네. 2015년 데뷔 이후에 네. 세븐틴이 내놓는 앨범마다 음원 차트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븐틴 노래 중에 음악 방송 1위고 그 중에서 다관왕 두 곡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2019년 2월 음방 10관왕을 차지한 홈.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m here. 야 지금 듣는 홈 무려 10관왕이에요. 와 어때요? 이제는 이 노래는 뜬다 네. 된다 감이 좀 오나요? 네 오죠 오죠. 네. 느낌이 온다면 어떻게 오나요? 이게 무대에서 했을 때 그 팬들의 그 함성이 들려 막 그 아, 연습할 때부터 그래요? 준비할 때부터 들려요. 네. 하, 딱 그렇고 그럼 홈도 딱 그랬네요. 딱 참 네. 올라가자마자 몽글몽글 이때 겨울이었거든요. 너무 추웠는데 이게 약간 겨울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몽글몽글해가지고 홈 홈이 이때 따뜻하니까 네, 집에만 집. 박혀 있고 싶고. 오, 그렇군요. 내가 너의 집이야. 아. Cause I'm your home. 아. 오라고 come to me. 아하. Come to my home. 그러면 우리 네. 승강군이 메인 보컬이면서 댄스도 완벽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H-O-M-E 네. home 포인트 네. 안무 잠깐 보여준다면요? 굉장히 쉬워요.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하면서 이제 집을 만들어주는 집. 거예요. 집, 이렇게 상가, home, 상담,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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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그쵸. 홈을 파여가지고 네. home, 이렇게. home, home. 그리고 지금 너무 내려갔어요. 지금 너무 아. 지금 불가사, 지금 너무 내려. 오징어니까 밑에 그 삼각형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와야지. 네. 네. 오케이. 아니 우리 성다겸님의 문자 볼까요? 네. 순간권. 네, 캐럿들은 세븐틴의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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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맞아요. 밑에서 올려야 돼요. 네. 최예림님은 네 아이돌 잘 보는 우리 엄마도 승관군은 알아요. 옆에서 부승관 아니냐고 그러네요. 어머니 맞습니다. 제가 승관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머니 팬들도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신기해요. 막 이름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부승관으로 기억을 하세요. 나는 네. 가끔 이영철씨? 나도 승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 좀 있는데 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기 이영자 아 이영자 흉내 낸다고 헷갈렸어. 이영철 씨가 김영철 나 자꾸 나 짜라면 죽여버릴 거예요. 어 알아 알아. 그럼 우리 승관이 세븐틴 음악 방송 1위 곡 중에서 다관왕 두 번째 노래를 또 뭘지 다음 네. 음악 알아 주세요.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자 이거 어떤 곡인지 승관군이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아, 이 노래는 저희가 2017년 5월에 나왔던 네,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굉장히 서정적인 저희의 타이틀곡 중에 하나입니다. 뮤직비디오를 LA에서 찍었어요. 어, 노래 제목이? 울고 싶지 않아입니다. 울고 싶지 않아. 예, 2017년 5월과 6월에 걸쳐 무려 6관왕에 올랐던 곡입니다. 요거 이 노래 승관군 파트 안무 기억나요? 네. 이거는 한번 보여주신다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어 잠깐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하지 말고 나는 울고 싶지 않아. 장르의 유사성, 멜로디의 유사성. 아 우리 순간구 진짜 와 눈물 날 정도 재밌는데. 여러분, 우리 아, 형이 다 웃겨놓고 뭐 나보고 재밌대요. 아니, 아니 울고 싶지 않은데 약간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수강훈이 감성돌이에요. 눈물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눈물이 많아요. 인정? 네, 마지막 눈물이 언제예요? 아 마지막 눈물이 엊그저께 되게 슬픈 영상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 눈물이 그 눈물이 흐를 네. 정도. 꼬꼬문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오, 네. 그렇군요. 아니 이혜빈님이 진짜 나 세븐틴 왜 늦게 알았지? 늦덕은 옵니다. 아 늦게 빠져들었어. 언제부터 걸었는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같이 걸어가면 돼요. 아이고 네. 우리 8534번님 문자 볼래요? 네. 세븐틴 팬 되기 전부터 타이틀곡은 다 알고 있었을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말이 너무 또 저한테 감사해요. 네. 1067번님 네 맞아요. LA에서 찍었지만 서울시청 같았던 울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약간 종로 느낌이 나요. 어디 옥상인데 살짝 그 회사가들 있잖아요. 아니 LA에서 찍었는데 왜 미국 분위기 안 나게. 약간 그 거기 부분만 좀 약간 서울 시청 같은 게 저희끼리 그냥 농담 삼아 여기 이거 서울 시 여기 종로 이거 시청 이쪽인데 LA 한인타운 근처였나요? 아 어린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야 아무튼 LA였다는 거 네. 돈 많이 썼다는 거 네. 자 그러면 또 아까 드린 진짜 미국식 영어 퀴즈 정답도 확인할게요. 네. 아까 승강 군은 네. 오빠라고 불러 뭐라고 했지 아까 승강 군이? Told me. Tell me 오빠? Tell me 오빠 이랬나? Tell me 오빠. 자 그렇다면 정답이 자 뭘까요? 철파인 공식 English teacher 타일러 정답이 뭐예요? 팬들한테 오빠라고 불리고 싶다면 Please call me 오빠. Please call me 오빠. 영어권에서는 오빠라는 단어를 옮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K-POP의 영향도 많이 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접해봤기 때문에 이 오빠라는 단어가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달라는 의미고요. Call me 오빠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앞에다가 please를 덧붙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Please call me 오빠. 아! 자 정답은 please 꼭 붙여야 돼요. Please call me 오빠. 승용을 한번 해보세요. Please call me 오빠. 자 그런데 정답은 어? 좀 더 연습해서 뭐야? 다시 도전해보세요. 뭐야 아까 틀렸잖아요. 아까 tell 아, me 맞아요. tell me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정답은요. Please call me 오빠. 네 아주 쉽죠. 네. Please call me 오, 오빠. 네. Please를 꼭 넣고 OPPA 이거. 네 OPPA. OPPA 네 오빠야. 네. 우리 채나연님 문자 보실래요? 네, 우리 아 유유유 오빠라고 불러 팬사인의 영상이잖아요. 아~ 철파엠 서칭 능력 무엇? 야 이거 다 찾았어요 저희 제작진이. 뭐, 네. 우리 부순간을 사랑하니까. 아 너무 민망하네. 아, 아 please call me 오빠. 채나연님께 선물 쏘고요. 네. 자 이렇게 어 한울님이. 네. 또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플리즈 콜 미 오빠 예전에 러시아 여친 만났을 때 제가 했던 말이네요. 어 뭐야? 드라스 비지 플리즈 콜 미 오빠. 제가 거기까지 못 가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순간이 마지막에 안 받아주네요. 자 그렇다면 사집으로 네. 돌아온 우리 세븐틴을 네. 대표해서 이제 부승관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부대표 네. 승관 군이 여러분 일명 귤수저 아이돌이잖아요. 네. 네. 이게 제주 부시 몇 대 손이죠? 아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대본에는 또 부시 22대 손이라고 나와있네. 22 맞아요 22대 네. 손? 맞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요즘 제주도가 또 배경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네. 요거 보셨나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보지는 않고 이렇게 클립으로 계속 보고 짤로. 있어요. 네. 제주 방언 대사가 나올 때는 화면에 제주도 그 자막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승강군은 자막 없이 다 들리죠? 저는 그래도 다 들리죠. 네. 그래요? 저 그렇다면 본인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 소리로. 아이고. 자 이번에 제주 부시 22대 소원 네. 부승강군의 제주어 능력 테스트 해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트럭 만물상 동석이 동네 할머니들과 제주도 사투리로 대화하는 장면인데 퀴즈가 숨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잘 들어주세요. 빨간 대문 할머니 아빠 말씀 무슨 빙고 나왔어?
엊그제 다른 만물장사 사주게. 다른 만물사? 아이고 저놈 할망도 쓸데없이 다 소두리 해영 소두리 해영. 아이 쓸데없이 저런 말 냄시게 동석이 부인하겠시리 부인하겠시리. 자 지금 막 제주도 사투리 대사를 들었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제주부시 22세 성은 승관군이 제주도 방언을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할머니 대사였죠. 아, 소두리 허영? 이거 무슨 뜻일까요? 소두리 허영 뭔 말? 어? 소두리 허영? 소두리 허영? 아무나 불러보세요. 소두리 허영. 소두리! 어... 할망 쓸데기 없이 소두리 허영? 헛소리했다? 아 땡. 아 어. 자존심 이게 스크래치 났어. 아 진짜? 모르겠어요? 힌트 소두리. 아 막 이렇게 좀 일러 받치고 이렇게 막 하는 아, 거. 아 고자지. 아 진짜. 박유진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래. 아 망했다. 그 귀여워. 아 근데 우린 소두리까지는 안쓴 수다게 이거. 그럼 뭐라고 쓴 수다게? 그럼 고자질이라고 가지고. 그래도 저기 할머니 무안하게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한 분이 더 있으니까. 안돼 이거 제주도 이거 제주인의. 어 제주인의 자존심을. 이게 은근히 제주도 분들이 화채 못하네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럼요. 네. 소두리 허영 고자질 해서고. 네. 다음 문제. 역시 동네 할머니 대사 중에 나왔죠. 제주도 사투리. 아 부해나게끔 이걸로 아. 표준으로 바꾸면. 아. 부해나게 진짜 아는데. 아 부해나게 시리. 아 부해나게 시리 왜 안 권하냐고. 아 저런 말 햄식이 동석이 쓸데없이. 쓸데없이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톤을 잡아. 아이 부해나게 시리. 짜증나게 시리. 아 짜증이 아니고. 아이 부해나게 시리. 성질나게인데 좀 다시 또 이렇게 앵그리. 화나게 시리. 진짜 이거 나 오늘 진짜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부해나게 시리 진짜. 김시현님이 제주 사람은. 웃지요. 크크크크. 아 진짜 제주 사람도 나와주세요. 부연하게 시리까지는 안 쓰지 않수광. 어. 안 쓰네 솔직히. 그럼 제주도 분들이 문자를 주세요. 요새 그 소두리 허영하고 부연하게 시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투표를 한번 해보죠. 아 근데 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제주도 분들은 쓸긴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로서 서울 온 지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아 부승관 어떻게 퀴즈 낸 우리 무한하게 서울 온 지 10년 됐대 갑자기 자기 다 틀리고 와 근데 나 빼고 다 환하게 다 나오네. 어 그럼 그래서 승관군의 제주어 능력 테스트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네. 승관군이 예고 없이 제주도 친구랑 제주도 사투리로 갑자기 통화한 브이로그가 이제 화제였어요. 네네 그냥 네. 그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쵸 그쵸. 우리 1067번님도 승관이 승부에 올라갔다 뿌랑둥이 열난다 열라 끄끄 하셨고 우리 3568번님 문자 보실래요? 저희 엄마도 부해남쪘습니다. 부해남쪄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아 화남쪄, 그러니까 화난다. 오, 어휴, 화난쪄. 부해나기 시리. 지금 순간이 저 부해남쪄 몰라가지고 지금 화남쪄. 몰라가네. 아마 우리 엄마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겠다. 어, 아. 지금 4831번님도 쓴다마심, 네. 쓴다마심이 뭐예요? 미안하다게. 어? 씁니다. 쓴다고요. 내가. 아.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지금 부해난 친구 지금 아니죠? 제가 부해가 났어요 지금. 아 부해 너무 나네 지금. 아 그렇다면 부해난 김에 세븐틴 사집 제주도 사투리로 시원하게 자랑을 좀 함수까? 우리 오케이. 세븐틴 사집은 하면서 오케이. 어 우리 세븐틴 정규 사집 나왔었다게 제주도에서도 많이 들어줬어. 그 공하고 저 열심히 활동하큼에 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원래 제주도 사투리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제주도 사투리는 이제 대화하면서 나오는 어투가 제일 자연스러운데 아무튼 많이 들어줍소게. 아, 들어줍소게. 난, 밑밥 너무 깔았수다. 밑밥 너무 깔았수다. 어 아니 이제 우리 박혜림도 부승관 서울 사람 하긴 사실 10년 살았으니까. 제주도에 몇 년 살았죠 그럼 총? 이제 15년 16년 살았죠. 살았고 에이. 서울도 이제 거의 만만치 않게 살았으니까 에이. 많이 까먹게 되죠. 에이. 왜냐면 나도 이제 인정 도와줄게. 나도 경상도 사투리를 거의 다 까먹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I'm sorry야. 우리 0795번님 문자 볼래요? 네 빵빵 터지네요. 미안하우다게 난 부승관 씨가 제주도 사람인 줄도 몰라 마심. 아 오늘로써 아신 분들 계시는구나. 저 부승관 제주 부시우다게 고향부 알죠? 삼성열 가시면 그 이제 그거 구멍. 예 제가 그 거기 하나에. 그 이우다게. 아 오늘 서두리 허영 부연하게 시리도 애들이 또 많이 이거 고향 친구들이 많이 놀릴 거다 이거. 아. 어. 그럼 이제 세븐틴 정규 사집 타이틀곡 하 들어봐야죠. 노래 네. 들을 때 여러분 포인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대표 이거 해주세요. 공감 문자 받아볼 거예요. 네. 예능돌 승관군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마음껏 졸라봅시다. 샵2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소개되면 선물 쏠게요. 세븐틴의 하 뮤직 스타트.
0361번님이 우리 뿌 아침부터 핫해하 하셨습니다. 실시간 기사가 세븐틴 부승관 엔딩 요정 끼부리기 민망 민규가 뉴욕 잘해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님도 맞아,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주세요 베스트 5 선정을 네. 했습니다. 네. 가장 요청이 많았던 해주세요 1위가 박스리님이 모닝콜 하기 좋은 노래 부르면서 잘 잤어요 일어나요 늦겠어요 멘트와 함께 순간 버전 모닝콜 해주세요. 아 모닝콜 하기 좋은 노래 부르면서 따르릉 내가 아니 오빠야 아 이런 거 진짜 듣고 싶나 잘 다시 할게요. 잘 잤어요 일어나요 네. 하면서 잘 잤어요 일어나요 늦겠어요 못하겠어요. 아 이게 약간 오글거리는 또 못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2위는 코멜리 네. 주님이 세븐틴 달링의 키스 미 베이비 파트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Kiss me baby. 오, 자 그리고 3위는 1112번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게 많지만 칭찬받으면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네. 아, 지금처럼 자기 칭찬 3개 말하기 자기 칭찬 듣고 봐요 팬들은 순간이 대단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 진짜요? 칭찬 3개 시작. 나는 열심히 한다 그리고 노래 잘한다 그리고 끼가 많다. 오 아까 끼는 민규 많다 그랬는데 부리는 거 그건 부리는 거잖아. 나는 많다. 4위는 인해카님이 승관님 네. 세븐틴 콘서트에서 불렀던 솔로곡 Alright 불러주세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가사도 너무 예쁘고 정말 위로받았거든요. 2022년 버전으로 다시 듣고 싶어요. 네. 나에게 새겨진 소중한 기억 모두 너에게 들려줄 이 노래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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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우에오. 좋아요. 네. 이어서 5위 마지막 5위 YXB님이 이승환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25살 승관이 감성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잊고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동 5위 네. 고단한 88님이 희쟁이 비승관 항상 응원하는데 이소라 성대모사 해주세요. 큐! 난 아무에게 편지를 써 내 노래 그렇게 장난치고 하면 죄송합니다 선배님. 헤이지제이 광고 듣고 올게요. 자 7227번님이 출근길에 두통이 심했는데 승관님 덕분에 두통이 없어졌어요. 아, 오늘 감사해요. 하루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네. 자 정규 4집 핫 세븐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철파임 단독 출연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어디로 가요? 오늘 이제 또 다른 음악 방송 저녁에 또 있어가지고. 네. 네. 음방 방송 잘하시고 네. 다음에 또 철파임 또 놀러 와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끝인사 이렇게 한번 함께 볼까요? 업 네. 시리즈라거든요.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치얼 업. 영철이랑 승관이는 이제 샤라. 에러, 에러, 에러.